민주당의 억지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습니다. 기껏 4년이라는 한시적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입법권을 남용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만의 절대 존엄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과도에 장애물이 있다면 모두 제거해야겠다는 야욕을 품은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사유로 내세운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은 공허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출신 호의 무사들로 가득한 법사위로 회부시킨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향후 있을 이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공관 과정에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더 나아가 판사까지 겁박하려는 방탄용 꼼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 국가의 상식입니다. 범죄자들이 감히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습니다.